자, 살찌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감독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자, 5월달이 됐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따뜻하고 신선한 바람도 불면서 또 따사로운 햇볕이, 햇살이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죠. 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노출의 계절이에요. 제가 지금 188에 이제 몸무게가 80kg 정도 되는데, 제가 학창시절에는 183에 몸무게가 54kg 정도 됐어요. 너무 말랐어요. 엄청 말라가지고, 예, 뭐 거의 뭐 송장이 뭐 시체같이 지나다닌다고 할 정도로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굉장히 제가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있었고, 너무 말라서 막 바지도 두 개 껴입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른 게 더 좋은 거긴 한데, 정작 제가 10대 때는 너무 마르니까 막 여자들 앞에서 나가기도 그렇고 나서기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고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살찌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찌는 방법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그리고 소화 흡수력이 약해서 먹으면 다 설사, 많이 먹으면 다 설사. 그래서 뭐 많이 먹어도 흡수를 못 시키니까 뭐 살이 안 쪘겠죠. 자, 그리고 저는 또 너무 마르니까 이제 기흉도 많이 걸렸어요. 기흉이라고 이제 허파에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바람이 새서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이제 막 그런 병이 있는데, 일명 키 크고 마른 친구들한테서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기흉도 저 굉장히 많이 걸려서 뭐 왼쪽도 수술하고 오른쪽도 수술하고 그런 식으로 어릴 때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체질을 바꿨냐? 자, 제가 183 몸무게 54kg였고 막 수술도 여러 번, 기흉 수술 여러 번 해서 굉장히 허약하고 막 송장처럼 그렇게 막 지낼 때, 아,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정말 내 사람 구슬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억지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여보자. 살이 안 찌니까 근육으로 일단 먼저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운동을 하고, 몸이 너무 약하니까 막 제대로 역기는 못 들겠죠.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섰다 스쿼트, 뭐 턱걸이도 그냥 이렇게 다리 땅에 대고 턱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이제 곰탕을 먹었습니다. 예, 사골을 이렇게 우려서 낸 그 국물에 이제 밥을 말아서 곰탕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곰탕이 고단백이고 지방도 많고 고단백이긴 한데, 이걸 흡수만 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처럼 장이 약한 친구들은 흡수를 못 시켰어요. 못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란을 먹어야 됩니다. 계란도 꼭 노른자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마다 곰탕을 먹고 거기에 계란을 3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9개, 10개씩 먹었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 계란이든 우유든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10대, 성장기 때는 뭐 계란을 좀 하루에 10개씩 먹든 괜찮아요. 그런 거. 성장기 때는 다 괜찮습니다. 다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자, 어쨌든 하루에 3끼 곰탕에다가 계란을 먹었고요. 계란은 뭐 삶은 계란도 괜찮고, 뭐 후라이도 괜찮고, 뭐 반숙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자, 계란을 먹어야 이 곰탕의 그 고단백, 그리고 이제 고지방 고단백 그 영양분을 이제 흡수 못 시키고 설사를 내보내지 않고, 계란의 노른자 성분이 그 설사를 멎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만에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 세 개씩 계란과 곰탕을 먹으니까 54kg에서 62kg가 됐고, 한 석 달 뒤에는 68kg.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석 달, 넉 달 만에 54kg에서 68kg, 한 14kg를 살이 아니고 근육으로 찌웠어요. 살이 안 찌는, 그 저처럼 10대 때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억지로 근육과 단백질 합성을 시켜, 억지로 단백질 합성을 시켜서 그 몸에 근육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몸에 이제 근육이 좀 붙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는 살도 좀 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건강한 체질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살찌는 방법. 정확히 얘기하면 살이 안 찌거나 소화 흡수를 못 시키는 허약 체질 친구들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 운동과 단백질 합성으로 몸에 근육을 어느 정도 붙여야 한다. 그렇게 되고 나면 몸이 체질이 개선이 되고 이제 살도 찌고 건강해지고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억지로 이제 운동하고 잘 먹고 해서 몸무게 이제 근육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찌니까 그 뒤부터는 뭐 기형도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 해서 그래서 제가 살 54kg에서 68kg 찌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72kg까지 찐 다음에 거기서 제가 이제 모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모델 할때 몸무게는 72kg 정도였고 지금은 아저씨가 됐기 때문에 80kg지만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 영상뿐만 아니라 뭐키 크는 영상 같은 경우 제가 늦게 답변해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안해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키 크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궁금하시면 댓글에 물어보시면 제가 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멋진 몸으로 이번 여름 여러분 앞에서 한번 상체 노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운동합시다.